아빠,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? 우리가 가는 곳? 이 섬에 이름이 있던가? 형님, 여기 섬 이름이 뭐였죠? 아, 여기는 원래 무인도인데 우리 가족들이랑 친척들만 사는 곳이라 딱히 이름이랄 게 없어. 워낙 작은 섬이라 지도에도 안 나오는 섬이지. 와, 신기하다. 그런 것도 있구나. 어? 저기 말이 보인다. 삼촌! 삼촌! 일어나봐! 어? 다 왔어? 거의 다 왔어. 아, 뭐야. 울리니까 이따 배 대면 깨워. 아, 알았어.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섬이 되게 무섭게 생겼네. 형님, 설마 아직도 그게 나오나? 아, 그거... 아직도 매일 저녁마다 나오지. 그래서 말인데 어두워지기 전엔 꼭 집에 들어오라고. 특히 데리고 온 동생이랑 아들 간수 잘해. 아유, 걱정 마요. 우리 아들 말 잘 들어. 그치, 철수? 네? 아, 네. 자, 이제 배를 부두에 붙일 건데 배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꽉 잡으라고. 역시 도시랑은 공기가 다르네. 민식이, 자네 우리 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고 있지? 아유, 그럼요. 우린 놀다 들어갈 테니까 먼저 가 계셔. 그래, 늦지 않게 와. 여기 핸드폰이 안 터지네. 야, 엄마, 그럼 당연하지. 아까 손장님 말 못 들었어? 지도에도 안 나오는 섬이랬잖아. 핸드폰이 터질 리가 있나? 어? 삼촌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? 자샤, 삼촌은 자면서도 다 들어. 근데 형, 이 섬은 왜 이렇게 담들이 높아? 이거 거의 2미터는 되겠는걸? 아, 그게... 아니다. 나중에 철수 없을 때 따로 얘기해줄게. 아, 뭔데? 나도 알려줘요. 아하, 이 녀석이 어른들 말할 때는 끼는 거 아니야. 아, 진짜 삼촌은 이럴 때만 어른이래. 우와, 형, 여기 쩐다. 완전 외국 바다 같아. 그렇지. 철수 데리고 가서 놀고 있어. 나는 여기다가 그늘막 좀 쳐야겠다. 알았어. 철수야, 철수 어디 갔지? 형, 철수가 없어졌어. 어? 철수! 김철수! 아니, 설마 벌써 큰 녀석이 나타난 건가? 아빠, 삼촌, 뭐해 안 들어오고 빨리 들어와. 아이고, 놀래라 저 녀석. 여기 있는 동안 민수 네가 철수 좀 잘 챙겨, 알았지? 아, 알았어. 야, 김철수, 삼촌이랑 같이 가지 마. 아우, 저 녀석은 지치질 않네. 아이고, 형, 이제 철수랑 형이 놀고 나는 낚시 좀 하자. 나 가족여행 섬으로 간 데서 낚시 도구들 다 챙겨왔어. 낚시? 안 돼. 이제 곧 해가 질 거니까 우리 이제 숙소로 가자. 어? 아직 오후 3시인데 뭔 벌써 해가... 지고 있네. 철수! 김철수! 이제 그만 놀고 나와. 아, 낚시하고 싶은데. 형, 그냥 좀만 하다 들어가면 안 돼? 야, 형 말 들어. 애처럼 왜 그래? 알았어. 화를 내고 그래. 동생, 늦지 않게 왔구만. 아유, 그럼요, 형님. 괜히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그 녀석이라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. 아, 그래, 그래. 철수야, 아빠는 선장님이랑 식사 준비할 테니까 삼촌이랑 방에서 놀고 있어. 아, 네, 알겠어요. 아, 그리고 이제 곧 해지는데 해가 지고 나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. 여긴 가로등이 없어서 위험해. 알았지? 네, 알았어요. 삼촌, 나랑 폼게임하고 놀자. 삼촌 어디가? 야, 조용해. 삼촌은 딱 한 시간만 낚시하고 올 테니까 너 혼자서 놀고 있어. 알았지? 아빠가 해지고 나가면 위험하다고 했는데? 아, 임마. 그건 너가 애라서 그런 거야. 삼촌은 어른이라 괜찮아. 혹시 너네 아빠가 찾으면 나 화장실 갔다 그래. 알았지? 내가 왜? 넌 삼촌 나갔다고 할 건데? 아우, 이 녀석. 자, 10,000원. 이거면 됐지? 삼촌 잘 다녀오고 대어를 낚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. 아, 진짜 이 녀석. 그래, 알았다. 나 간다. 삼촌 잘 다녀와. 자, 밥 먹자. 민수 이놈 어디 갔어? 철수야, 삼촌 어디 있어? 에? 삼촌요? 아까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갔는데? 에이, 뭔 소리야. 내가 지금 화장실에 있다 왔구만. 김철수, 너 똑바로 말해. 삼촌 어디 갔어? 진짜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. 거짓말 치지 마. 네, 사실은 아까 낚시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. 저는 절대 거짓말의 대가로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. 누구세요? 아이고, 벌써 마구부를 만났나 보구만. 이걸 어쩌나. 민식이, 자네 동생한텐 마구부에 대해 얘기 안 해준 거야? 그게 밥 먹고 얘기해준다는 걸 섬에 오자마자 얘기해줬어야지.
마구구리 뭔데요? 자네 아들에겐 내가 직접 얘기해주겠네. 꼬마야, 이 섬엔 저녁이 되면 마구구리라는 괴물이 바다에서 올라온단다. 사람처럼 생겼지만 온몸엔 털이 많고 긴 손톱을 가진 마구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저녁 식사로 먹을 사람을 찾아 헤매지. 네? 사람을 먹어요? 그럼 삼촌은? 그래, 너희 삼촌은 아마 벌써 마구구에게 잡혀 먹였겠지. 아빠, 진짜요? 이 아저씨 거짓말하는 거죠? 우리 빨리 삼촌 데리러 가요. 그래, 나가보자. 무슨 소리야 자네? 나가면 자네도 죽는다는 거 몰라? 맞아, 우리까지 죽을 순 없어.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때 나가서 소지품이라도 찾아보자. 아빠, 삼촌이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. 아빠랑 선자 아저씨가 무서우면 나 혼자라도 갈 거예요. 에이씨, 안 돼, 나가면 안 돼. 거기서 김재수. 진짜 씨, 어른들이 괴물 같은 게 뭐가 무섭다고. 마곡을 어디 한번 나와봐 씨. 이게 무슨 소리지? 당장 잡아서 물러나. 저건 대체 뭐예요? 저게 바로 마구구리야. 지금 문을 열면 저 마구구리에게 우리 모두 잡혀먹히겠지. 지나갈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지금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마구글 괴담이었습니다. 주인공과 아버지는 날이 밝는 대로 나가서 삼촌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돌담을 긁다 떨어져 나간 마구글의 손톱만을 발견했을 뿐이죠.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마구글, 정말 소름 끼칩니다.